안녕하세요. 매주 좋은 책을 선정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주변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자폐는 행동에서 표시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폐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이 주변 또래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전반적 인식을 되돌아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행동 이해하기. 얘는 왜 맨날 몸을 흔들어? 상동 행동.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손을 올리는 등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상동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폐를 가진 이들 중 상당수가 이런 행동을 해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기도 하고 조금 복잡한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가령 책을 일렬로 세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딱 외워서 그대로 세웁니다. 맨 앞에는 국어책, 그 다음은 수학책, 그리고 소설책. 매일 같은 순서로 바닥에 책을 일렬로 세웁니다. 책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세워요. 공룡, 모형 자동차, 인형 등을 순서대로 세우는 거죠. 혹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기도 해요. 우린 보통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말을 하는데 자폐 친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혼잣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간혹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야, 오이 우어 처럼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반복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놀아야지, 주말에는 놀아야지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상동 행동은 원래 자폐가 아니어도 감각 행동이 발달하는 시기인 생후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뇌의 감각 영역이 발달하는 거죠. 자폐가 아닌 경우 5살 정도가 되면 이런 행동은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은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폐인 중에는 뇌의 특정 감각 영역이 발달하지 않은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감각의 외부 자극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채우려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드는 건 중력이나 회전 감각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이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특정 소리에 대한 자극이 부족한 걸 메우려는 것이죠. 촉각 자극이 부족할 때는 손을 흔들거나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각이 너무 예민한 경우에도 상동 행동이 나타납니다. 뇌의 특정 감각 영역이 일반에 비해 과하게 발달한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견디기 힘들어서 긴장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자극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반복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공장소에서 상동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가 청각 영역을 자극하는데 그것이 비자폐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강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동 행동을 할 때 다른 감각 영역을 자극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런 자폐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꺼운 헤드폰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소리나 소음을 차단해서 상동 행동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교정하기보다 인정하기.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상동 행동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문제죠. 물론 자폐인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과도한 상동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겠지요. 실제로 그런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해도 상동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자폐인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자폐인이 일부러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상동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동행동이 자폐인에게 꼭 필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인이 상동행동을 억제하려 하는 것은 자폐인에게 굉장히 힘든 긴장상태를 계속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동행동의 원인이 뇌의 특정 감각 영역이 발달하지 않거나 과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라 완전히 없앨 방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동행동을 교정하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폐의 원인, 부모의 책임은 아니야.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고 결과만 아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린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해 대응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암이 그렇습니다. 각각의 암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담배나 성명과 같은 발암물질도 원인이 됩니다. 부적절한 생활습관도 원인이 되고요.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무도 자폐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물론 자폐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전을 꼽고 있지만 어떤 유전자들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500에서 1000개의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뿐이지요. 유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아주 어린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겨우 한두 살부터 자폐 증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경우는 생후 1년이 되지 않아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가족 중 자폐인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폐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예요. 물론 아직 자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전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폐의 유력한 원인이 유전자 이상이지만 이것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모두 엄마와 아빠에게서 절반씩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두 유전자 모둠이 합해져서 엄마와 아빠와의 다른 유전자 세트가 됩니다. 가령 엄마도 아빠도 곱슬머리인데 나는 곱슬머리가 아닌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엄마와 아빠가 키가 작지만 난 키가 크기도 하죠.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 다른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폐도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가 서로 간섭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러니 이 조합에 의해 부모가 자폐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에게 자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려받지 않은 유전자도 있어요. 나를 만든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는 생식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이를 가졌거든요. 유전자의 변이는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납니다. 다만 한두 가지 변이가 큰 변화를 만드는 확률이 아주 드물 뿐이죠.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도 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수정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뇌가 될 부분이 세포가 변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에 부모에게 자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자폐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치료일까 교육일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감기에 비교해 볼게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목이 따갑고 열이 납니다.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증세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먹는 약이나 주사에 기침을 멎게 하고 콧물을 나지 않게 하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뿐이죠. 감기가 심할 땐 그런 증상만 없어져도 살 것 같아요. 이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사라지게 하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불편함은 없애주는 거죠.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현재 치료할 수 없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수술도 약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을 없애듯이 자폐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줄이는 것은 가능해요. 물론 이 또한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요. 즉, 말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폐가 없는 이들과 같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전보다 나아지고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쉬워지는 정도죠. 그런데 이 과정은 특수교사나 자폐인이 부모 그리고 의사들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폐인이 만나는 그리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 모두의 노력이 조금씩 필요해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자폐인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거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수업을 듣는 친구들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과 사뭇 다른 자폐 친구의 반응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하고자 할 때 자폐 친구의 훈련과 교육은 그 성과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자폐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들의 행동이 교정되어야 할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하는 의문입니다. 우린 모두 생각이 달라요.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욱하는 사람, 차분한 사람, 흥이 넘치는 사람, 냉정한 사람, 물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주변에 불편을 주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넌 성격을 치료받아야 돼 라고 말하진 않죠. 사람마다 고유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배우는 것이죠. 자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가진 다양한 특징,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 또한 성격처럼 고유한 것이니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아니죠. 다만 비자폐인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자폐인 또한 보다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 훈련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신경발달 장애로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현재 자폐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의 주요 원인으로는 특정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적 요인, 임신 중 산모가 경험하는 감염, 독소, 약물 등에 의한 환경적 요인, 신경 연결성의 불균형에 의한 신경 발달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폐는 현재로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조기 개입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폐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